오늘은 해의에서 믿음으로 시작, 해의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시사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성도분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삶의 문제와 염려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약해진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십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과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 얘기 들려오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축복과 나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신지,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숨 쉬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짧지만 큰 위로가 담긴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성령의 마음의 눈을 여실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자다. 그럼 바울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 살면서 한숨 나올 때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도 아주 한동안 이거 답답하고 그래서 한숨을 많이 쉬었었어요. 이래야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다. 바울은 성령의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기업.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오노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속, 재산 또는 유산이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 하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선물 받으셨죠?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이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귀한 유산들을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조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주기문도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는 이 육적인 손이나 발이 없으세요. 어때요? 영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성도된 우리의 손과 발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막 자랑할 만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항상 먼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함께하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과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며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평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악한 원수의 앞에서 은혜상을 차려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술 전체를 드립시다. 아멘하고 드립시다. 두 손 들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드리시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힘든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살인, 질병, 고통을 보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존재임은 틀림없다. 라고 어떤 무신론자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믿음의 눈이 어둡다는 증거가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다 떠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봅니다.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해서 마음의 눈이 떠진 자라면 고난 중에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가장 먼저 하신 곳은 인도하신 곳은 사방이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풀 한 포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광야였어요. 광야의 더위로 인해서 목이 마를 때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물을 가서 먹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쓴물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었던 모든 걸음걸음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니라 고통에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하면서 생명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매 순간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장면들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사방에 가로막힌 홍해 앞입니까? 표지판도 하나 없는 광야입니까? 염려에 쓴물이 가득한 마라입니까? 바로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전체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고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시편 23편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한숨 나올 때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질 영광은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질 영광은 풍성하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맡은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평판,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빛과 광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풍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물이 풍부해지다라는 뜻 외에 영적인 자산으로 풍부해진다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자산이 풍부하다. 이 영적인 풍성함은요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외적인 소유물로 풍부해지만 겉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외적 소유물의 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영의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것이며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받을 저다. 추석 명절에 들뜨지 말고 오늘 이 복, 아멘,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조금만 더 돼. 빨리빨리.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풍성이 부어주시는 것을 딱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현재 이 시간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미혹에서도 유혹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눈물이 가득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끝까지 지킵시다. 악한 사단이 유혹해도 세상 사람이 손짓해도 의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 마치는 날 주께서 인간의 한계, 질병과 장애, 정서적인 짐,
모든 고생과 악조건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광의 풍성한 멸관을 쓰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상황과 환경에 매달리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자신들을 비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그들의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은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지진. 감옥 안에서도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놀라운 성령의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의 지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불신과 염려 옥문이 열리고 질병과 사망의 울무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구원의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오늘 이 구원의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서도 다 풀어질 저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졸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됩시다. 인내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를 따르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그 수많은 교회 다 놔두고 몇백 개의 교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한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영적 확신도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깊이가 깊지 못하고 경험이 깊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되 깊이 알아가기를,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전 존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은혜로 지키시고 인생 마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